기본가? 어려운 때 이렇게 당 대표가 돼서 아주 뭐 책임이 굉장히 무겁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역대 그 세 번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해찬 총재 다음으로 아주 많은 다득표를 얻어서 대표로 당선됐다고. 예. 축하 드립니다. 축하는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시기에 또 돼서 예. 힘드신 줄은 알겠으나 그래도 뭐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평안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한가름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뭐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녹록지가 않아서 어차피 뭐 여든 야든 서로 그 공방하면서 뭐 정쟁하면서 좋은 안을 도출해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 생리상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제 누가 잘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을 잘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. 대표님은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명석하시다고 다 회자가 되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신다고 기대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이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예, 같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잘 나가시길 바라고.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인가 그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오셨더라고. 그분께도 내가 야당이지만 다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또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그 책임은 또 집권 여당으로 오잖아요. 그런 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표님도 절실한 그런 이제 책임감을 가지시면 그 아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잘 이렇게 호응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처음이시죠? 저는 전번에 저는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그때 제가 같이 비대위 때 대표님 되시고 맞아요. 예. 우리 기획실장이 왜 대표님이 안 오시는가 하고 매 기대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스님 된다고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. 아까 말씀하실 때 저에게 국민은 늘 똑같지 않냐라고 그렇죠. 말씀하셨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너무 제가 가슴 깊이 새길 만한 말씀 같습니다. 국민은 늘 같고 국민은 언제나 옳고 옳죠.
자리에 계시는데 저희 정치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 좋은 말씀 머리에 새겨놓고 잘 해보겠습니다.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정책적으로 공방은 뭐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은 정책을 또 펼쳐야 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다 보잖아요. 보고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제 공방하고 하더라도 이제 그야말로 그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 훨씬 이렇게 절실하고 훨씬 정성이 들어갔다.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품이 있고 절제 있는 그런 이제 공방을 하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조금 더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렇게 하면 훨씬 이제 국민들도 편안하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너무 그냥 이렇게 그 보이는 현안만 가지고 막 하다 보면 감정만 서로 이제 뭐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. 국민들한테는 또 아무런 또 국민들 피곤만 하고 그런 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잘 이렇게 방향 설정을 잘 하시면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여당이 이제 그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아줘야 이게 이제 나라가 또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 좀 여론이나 이런 데서 좀 밀린다면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.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습니다. 아직 생각 안 나죠? 아니, 제가 생각해 본 것보다 아까 네.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더 네. 제가 저희가 네. 잘 기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.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. 네,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세무대가 위에서 박사님이시네, 부원인데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갑니다.